유등축제가 한창인 진주 축성리에 동편제 소리를 알리는 판소리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동편제 뿌리 한번 찾아볼까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명찬들의 소리판이 벌어지자 관객들도 흥이 절로 나옵니다. 구슬 풀면서도 구성진 명창들의 무대를 반짝이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앳된 소녀들. 대한민국 대표 명창들 소리에 이어 차세대 소리꾼들이 무대를 잇는데요. 저런 후예들이 이 지역에 있다는 것만도 참 고마운 일이죠. 작은 시골 마을, 꿈을 노래하는 소녀 명창들의 소리 여정길을 따라가 봅니다. 잠깐 가보노라. 천가구가 함께 사는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산천군 원지 마을. 무슨 일이 있는지 한 무리의 소녀들이 터미널에 모였는데요. 길리. 어디요? 길리요, 길리. 길리 네 명. 학생이요. 학생 두 명이랑 초등학생 두 명. 행선지가 같은 모양입니다. 나이 차이도 조금 나 보이는데 이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런데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얘네 유시은이고요. 중학교 1학년이고 얘는 초등학교 5학년 김나윤이고 얘도 초등학교 5학년 같은 학년 김나윤이고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은 마을에 살아요? 네, 같은 마을에 살고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한 선생님 밑에서 8년째 소리를 배우고 있는 그야말로 동문수학하는 벗인데요. 같은 마을에 살면서 같은 소리꾼의 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100개씩 일주일에 두어 번 판소리 수업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함께 버스를 타고 국악원으로 향하는데요. 길리산 앞에 내려주세요. 연습 많이 했나? 네? 했어? 연습? 미쳤다. 이러면서 니는 얼마나 연습했어? 안 했지요. 안 한 건 아니고요. 어떤 날은 듣고 따라하고 연습을 되게 가면 연습을 빡치게 해야 돼요. 언니는요? 언니는 연습 많이 했어. 버스 안에서도 소리 이야기뿐인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산청에서 이름난 소녀 소리꾼입니다. 예. 버스로 20분, 또 걸어서 20분을 가야 하는 시골길이지만 소리를 배우러 가는 길은 즐겁기만 한데요. 노래 부르면서 가자. 뭐 부를래? 진돌이랑 부를까? 진돌이랑 좋지. 시작!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소리를 주고받다 보면 먼 길도 한다름에 닿는데요. 며칠 뒤 있을 국악대회를 앞두고 연습을 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구비구비 눈물이 오구나 천진난만하게 달려가는 아이들을 넉넉하게 안아주는 이분은 동편제의 박추자 명창인데요. 연습 많이 했냐? 네. 그럼 오늘 저녁에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 묻고 모르는 아이들의 연습부터 챙기는 박추자 선생님은 전남 고흥에서 14남매 중 9번째로 태어나 7살 때부터 소리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초월, 남혜성, 박양덕을 잇는 동편제로 제30회 춘향 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명창인데요. 지금은 산청에서 동편제를 이을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선생님의 북장단에 맞춰 어린 소리꾼들이 소리를 토해냅니다. 이곳 국악연수원에는 원지마을 아이들 외에도 10여 명의 아이들이 소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그중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라니와 시은이는 첫 만남부터 특별했다고 하는데요. 라니 같은 경우는 제가 원지마을에서 문방구 집에서 발견했는데 그때 1학년 막 입학을 했더라고요. 아주 애기가 영특하고 보니까 눈빛이 뭔가 다르겠다 싶어서 데리고 와버렸어요. 너 내 따라가자 그러고 와서 소리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주 그 구슬 같은 맑은 소리가 있고 시은이는 목이 보니까 허스키하고 그걸 보고 이제 단목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소리에서는 그래 아주 심했어요. 어릴 때부터 끼가 많았던 라니와 시은이는 박주자 선생님을 만나 8년째 소리를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탁하지만 애절한 소리를 내는 시은이와 구슬같이 맑고 고운 소리를 내는 라니는 각종 판소리 대회를 휩쓸며 명창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니는 이번 대회에서 가야금과 소리를 같이 하는 가야금 병창에 도전하는데요. 연주와 소리를 함께 하는 게 어려울 법도 하지만 타고난 목청과 넘치는 끼는 소리 스승도 감탄할 정도입니다. 라니는 소리라면 늘 자신만만한데요. 가야금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오히려 이해력이 쉽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서 별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진 시은이의 소리. 무난했던 라니의 연습과는 달리 선생님의 눈빛이 점점 매서워지는데요. 또 해봐, 천보. 연습 안 했냐고. 왜 좀 있어? 머리는 소리가 쉽게 터지지 않아서일까요? 국악 연수원에 점점 냉기가 흐르고 선생님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만 갑니다. 시연아, 너는 탄목이 돼서 새 우는 그런 대목은 남들이 10번 연습하면 너는 100번, 1000번 해야 돼. 네 탄목을 연습 아니면은 너는 소리길 갈 수가 없어. 응? 다시 해. 엄하고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의 꾸지람은 회초리 마냥 매서운데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마는 시은이. 득음만 하면 판소리에서 으뜸가는 소리지만 이럴 때는 타고난 목소리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오늘은 희성이 배심 주고 목에서 많이 얇게 나오는 소리인데 그게 좀 많이 안 듣고. 얘 자기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성이 잘 안 되는 게 목소리가 좀 탁해서 더 안 되는 거예요? 네. 답답한 마음에 연수원 마당에 나와 있는 시은이. 이런 마음을 아는 건 8년을 함께한 라니뿐입니다. 중학교 올라와서 학교에서 할 일도 많고 교과서도 어렵고 힘든 게 많을 거야. 언니도 그랬어.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이 한 게 8년 됐잖아. 그만큼 어려운 거 겪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포기하면 아깝잖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힘든 연습을 함께 견뎌왔던 라니와 시은이.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네. 지금은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은이. 아빠 다녀.
맞습니다. 기운 없는 딸의 얼굴에서 무언가 알아채놨다.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의 나쁜 어머니가. 오늘도 국악연수원에서의 연습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기에 아빠는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왜 소리가 잘 안 되더나? 희성. 희성이? 희성도 연습이 중요해, 연습이. 그리고 호흡 조절 잘해야 돼. 그 자꾸 하면 돼. 그 선생님도 혼 많이 났나? 응. 어? 그리고 혼나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걸걸한 목소리를 가졌다는 시은이는 남들보다 몇 배나 더 피나는 노력을 해왔는데요. 힘겹기만 한 소리 연습을 지켜볼 때마다 아빠는 소리를 그만두게 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만두자고 막 지한테 호통도 치고 이렇게 할 거면 아빠도 가슴 앞에 못 보겠다. 근데 지가 주말만 되면은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려고 우는 거예요. 그런 또 모습을 보면서 참 또 부모로서 또 다시 보내고 지금 내가 그만두라 해서 그만둘 애도 아니고 지금은. 힘든 연습을 보는 아빠는 안타깝기만 한데 정작 시은이는 판소리에 푹 빠져있는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연습에만 매진하는 시은이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럽습니다. 시은이와 라니가 함께 다니는 산청의 단성중학교. 시은이 반에서는 영어 수업이 한창인데요. 여느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수업에 열심입니다. We eat fish heads a lot. They are good for the brain. 쉬는 시간, 묵묵하게 연습만 하던 시은이의 수다소리가 높아집니다. 산들이네, 남자. 여느 여중생처럼 요즘 아이돌 가수에 푹 빠졌기 때문인데요. 시은 친구 어떤 친구예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많이 웃고 재밌는 친구. 친구랑 더 잘 놀고 더 잘 속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보. 소리를 할 때는 의젓하기만 보였는데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또래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데요. 점심시간 학교 식당에서 시은이를 보자 라니는 할 말이 있는지 시은이 곁으로 가는데요. 어제 연습실에서 혼났던 게 걱정된 모양인지 라니는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연습 안 해가지고 또 선생님처럼 그때처럼 또 혼날라고. 이제 부패해가지고 맞을지도 모른다. 시은이에게 잔뜩 겁을 주는 라니. 겉으로 잔소리만은 언니 같지만 마음 씀씀이만은 넉넉합니다. 시은이를 위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줄 줄 아는 속정 깊은 언니인데요. 겉으로도 뜨거운 물 마셔. 알겠지? 굳이 뜨거운 물을 건네는 이유는 뭘까요? 차가운 물 마시면 더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뜨거운 물을 줬는데 소리가 더 잘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뜨거운 물을 좀 챙겨다 주기로 했어요. 정대 학교에서 만나는 것도 잘 챙겨줘요? 네. 동생이니까. 물 한 잔에도 늘 동생을 챙겨주는 라니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시은이는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라니 언니가 고맙기만 합니다. 그날 오후 모든 수업이 끝이 나고 학교를 마칠 시간. 학교를 준비하는 라니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야, 놀러 가자. 어디? 어? 몰라. 노래방 가자, 노래방. 그래, 노래방. 가자. 며칠 뒤 있을 국악대회 연습을 해야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도 쉽게 뿌리칠 수 없는데요. 과연 라니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으로 향하는 라니. 판소리 연습으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라니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이기에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흐르자 왠지 불안한 라니의 모습인데요. 휴대전화 속 시간을 계속 확인하는 라니. 오늘 연습에 빠진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온 라니. 어쩐지 오늘 엄마의 목소리가 냉랭한데요. 뭐 공부를 할게란 말이라 안 할게란 말이라. 그래갖고 고등학교 원하는 데 갔어. 어? 며칠 전 치른 중간고사의 성적표가 도착한 모양인데요. 갈수록 떨어지는 라니의 성적에 엄마는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라니는 내년 서울 국악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합격의 문은 좁고 입학 요건까지 까다로워 요즘 매일같이 엄마와 실랑이 중입니다. 니 그래갖고 니 저 가겠나? 멀리 가겠나? 못 가지. 그런데 걱정 안 하네 니는. 나도 충격 받아서 공부할 거라 생각했어. 근데 지가 원하는 학교를 가야 되면 내신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소리도 잘해야 되고 청음도 잘해야 되는데 청음하고 소리는 걱정 안 해. 지가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내신을 이제 한 4, 50% 못나니까 자꾸 성적이 떨어지니까 지가 원하는 고등학교로 못 갈까 봐 이제 우리는 그게 제일 걱정이지. 라니에겐 우리의 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명창의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중학교 2학년인 라니는 친구들과 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인데요.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의 갈등이 늘 있지만 꿈을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편 라니의 엄마는 산청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도 힘든 내색하지 않는 오뚜기 엄마입니다. 자신을 위해 늘 고생하는 엄마가 성적으로 마음이 상한 것 같아 더욱 미안해지는 라니입니다. 그런 고단한 엄마를 웃게 하기 위해 라니는 애교 작전에 나섰는데요. 이거 생각해봐야 그거 없다. 엄마. 라니의 시원한 소리가락에 오늘 하루의 시름을 한 방에 떨쳐버리는 엄마. 재주 많은 라니를 키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지만 라니는 엄마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에너지입니다. 며칠 뒤 국악연수원이 아침부터 시끌벅적한데요. 야외 수업을 가기 전 가을볕에 탈까 봐 아이들이 완전 무장에 나선 겁니다. 가을이 무르익은 들판으로 나가 소리를 하는 선생님과 아이들. 정춘일러니 오날 백발한심 먹구나. 얼씨구 언데슬. 이렇게 탁 트인 들판에서 소리를 하는 건 자신의 소리를 또렷하게 낼 수 있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연과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득음의 경지를 위해 뱃속에서부터 통성을 뽑아내는 어린 소리꾼들. 하지만
하지만 소리를 내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너 진짜 소리 포기할래? 어? 본인의 소리에 어이없기는 시은이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여기서 웃고 앉아있어 이 새끼가 막. 3시간 난연히 떨어져 목소리 따지 말고 떨어져갖고 3시간 연습해갖고 들어와 학원에. 내일 있을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라니와 시은이에게 선생님의 특훈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탁 트인 들판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소리. 뱃속 깊이 우러나오는 소리가 구슬프기만 한데요. 라니는 뭐가 그리 좋은지 3시간이 넘는 연습에도 시은이만 보면 싱글벙글입니다. 아이고 소름이야. 네가 보기보다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동생으로서도 본받을 점이 있고 아주 착하고 이쁜 동생인 것 같아요. 시은이는 라니 언니는 어떤 언니예요? 라니 언니는 판소리 학원에서랑 학교에서 맨날 딱 만나면 잘 챙겨주고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언니예요. 험난한 소리길을 함께해온 8년의 세월만큼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소리의 죽도 척척 맞아 떨어집니다. 그날 밤, 내일 대회를 위해 아이들은 국악연수원에서 합숙을 했는데요. 이럴 땐 최고참인 라니가 동생들의 잠자리까지 챙긴다고 합니다. 저 왜 얇은 거야? 몰라요. 얘들아, 잠 끈다. 예. 네. 안녕히 주무세요. 뿅. 여보세요? 여보세요? 밤이 깊었지만 라니도 시은이도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데요. 니 내일 대회 안 가지? 네. 그래? 개인적인 일로 대회에 불참하게 된 시은이는 아쉬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괜찮다. 다음에 같이 나가면 된다. 어째? 나갔을 땐 다음에 된다. 내 목까지 열심히 화이팅. 그래. 라니는 시은이의 목까지 최선을 다해보리라 다짐해봅니다. 1등? 네, 1등 해줘요. 드디어 국악대회가 열리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곱게 따내리고 앳된 얼굴엔 화사한 화장까지 하는데요. 무수히 많은 대회를 치른 라니지만 오늘 유난히 화장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어젯밤 시은이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혹여나 한복이 구겨질까 조심조심. 대회에 필요한 악기까지 모든 준비는 완료됐는데요. 아, 오늘 대회를 가서 꼭 좋은 성적 나오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곳은 차로 30분 거리의 진주. 라니는 대회장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목적지에 도착한 아이들. 대회장은 이미 자신의 기량을 뽐내기 위해 모여든 전국의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62회 진주 개천예술제 전국 학생 국악 경연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국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가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데요. 뛰어난 아이들의 실력에 심사위원들은 바빠지고 박주자 선생님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한편 무대 뒤에선 초등부 경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서지 말고 더 열심히 하고 와. 네. 알겠지? 언니 옆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잘하고 와. 파이팅! 빨리 파이팅 해줘. 파이팅. 라니는 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말장난까지 치며 챙기는 모습입니다. 사청 신한초등학교 김나윤 학생입니다.
어리게만 보이는 동생이 큰 무대에 서는 걸 보니 동생보다 라니가 더 긴장합니다. 아직 어리지만 씩씩하게 무대를 이끌어가는 동생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무사히 동생의 무대가 끝이 나고 드디어 중등부 대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소리로 막상 무대에 오르려니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데요. 이번에 오랜만에 대회를 나와서 좀 긴장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적을 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단성중학교 김란희 학생입니다. 큰 무대에 혼자 선다는 것은 어른들에게도 긴장되는 일인데요. 15살 란희는 동생 시은이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힘을 내봅니다. 동안 준비해왔던 가야금 병창. 15살 어린 소리꾼 라니의 소리가 무대를 가득 메웁니다. 애잔한 라니의 소리에 청중도 빠져드는데요. 이렇게 10여 분간의 소리가 끝이 나고 이제 결과만이 남았습니다. 네, 가야금 병창. 조금 많이 틀려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어진 시상식. 과연 라니는 입상을 할 수 있을까요? 1등을 하라는 시은이와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가야금 병창군은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외국으로도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음악이 있다라는 걸 자랑해주고 싶고 더 알리고 싶어요. 우리의 소리가 좋아 일찌감치 소리길에 오른 시골 아이들. 그 여정이 거칠고 험난할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은 그 소리길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